자, 계속해서 분자가 빛을 흡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싱글렛, 뭐 트리플렛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가장 안정한 상태는 이렇게 싱글렛을 S0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거기에 이제 싱글렛 이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중에서 S1이 있고요. 또 이제 그보다 약간 에너지가 레벨이 낮지만은 T가 있어요. 트리플렛. 그죠? 한번 보시죠.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요 각각의 이름을 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S0는 이게 가장 안정된 형태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많은 요게 이제 싱글렛 스테이트인데요. 일렉트론 스테이트인데 여기는 많은 바이브레이션을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전자가 하나가 올라가서 S1으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S1은 맨 밑바닥 에너지 레벨이 뭡니까?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도 여러 개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쭉 존재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트리플렛도 마찬가지예요. T1도. 여기. 이게 트리플렛, 여기 맨 밑바닥이고 여기에 많은 또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빛을 흡수해서 S0에서 S1으로 한번 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일단 여기 있다가 쭉 여기 A는 absorption이에요. 쭉 올라가죠. 그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S1에 해당하는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에너지 레벨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자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이게?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급속히 전자가 떨어집니다. 이걸 갖다 R1이라고 R이라고 합니다. R. 이거 보고 relaxation E1 이렇게 합니다. E1 우리말로 relaxation 이렇게. 이거는 직접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단은 가장 낮은 상태의 바이브레이션 레벨로 떨어진 다음에 이때 전자가 몇 가지 이동 경로가 있어요. 그냥 원래 S1으로 이렇게 갑니다. 또는 T1으로 T로 이렇게 가요. 그죠? 같은 싱글렛에서 같은 싱글렛으로 가는 것을 내부 전환, 인터널 컨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가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기관 교차, 인터 시스템 크러싱. 여기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인터 시스템 크러싱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그죠? 싱글렛은 인터널 컨버전,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은 인터 시스템 크러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인터 시스템 크러싱을 통해서 T1으로 갔다고 한번 보세요. 여기도 바이브레이션을 에너지 레벨로 갈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아주 매우 빠르게 쭈루루 밑으로 타고 와서 릴렉세이션을 해서 맨 밑바닥으로 갑니다. 그죠? 이 상태로 가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는 갈 만한 게 S1은 없죠. 이쪽 S0로 갑니다. 그러니까 T에서 S로 가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인터 시스템 크러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터널 컨버전이나 인터 시스템 크러싱을 통해서 여기 S0에 있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로 오면은 이것도 역시 쭈루루 맨 밑바닥으로 이렇게 릴렉세이션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형광과 인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보시죠. 먼저 이렇게 형광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잘 일어난 건데요. 흡수가 돼서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맨 밑바닥에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나와요. 여기로 전자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 원래 상태로 딱갈 수가 있죠. 전자가 떨어질 수 있죠. 즉,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때 그때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나옵니다. 이것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형광. 근데 이것은 매우 짧아요. 즉, 여기 S1에 있는 전자의 라이프타임,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얼마나 짧느냐? 12-8승 내지 12-4승이 됩니다. 매우 여기 짧아요. 그러니까 S1에 있는 전자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매우 불안정해서 금방 형광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반면에 T1으로 일단 이동해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 T1의 가장 바닥 상태로 가 있죠. 이때 이 상태에서 또 밑으로 이게 전자가 떨어지면서 빛을 냅니다. 이것은 인광이라고 합니다. 인광. 어? 포스퍼러센스 인광.
그죠? 근데 이때 인왕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전자가 있으면요. 그죠? 이때는 이 전자가 상당히 안정해요. 요 S 상태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라이프타임이 깁니다. 수명이 길어요. 10에 4승 내지 10에 2승, 즉 100초 정도. 요게 바로 인광입니다. 인광. 이때. 그래서 여러분 형광과 인광의 차이를 아셨죠? 그죠? 뭡니까? 같이 이제 빛을 내는 건데, 그죠? 빛을 내는 건데, 어때요? 형광은 S1에서 S0로 전자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고, 인광은 T1에서 S0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네. 계속적으로 형광을 얻으려면 어떡하죠? 계속 전자를 위로 올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보내느냐? 일반적으로 요건 에너지가 이거는 더 형광보다 요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짧은 파장에 빛을 쪼여주면 됩니다. 즉 자외선 같은 걸 쪼여주면요, 계속 쪼여주는 동안에 계속 전자가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릴렉세이션 된 다음에 계속 떨어져서 형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저는 국내에서는 안 가봤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DC 가면 스미소니안 박물관도 있고 시카고에 또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그 보석들을 쭉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뭐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보석에서 빛이 납니다. 형광이 나요. 아주 색색이 빛이 나요. 그게 형광이에요, 형광. 왜 그러느냐?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자외선이 약한 자외선이 그 보석에 쪼여집니다. 그러면은 보석도 이런 그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회로 이제 전자가 떨어져 올라간 다음에 쭉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때요? 밑으로 전자가 떨어지면서 형광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형광은 파장이 자외선보다는 짧으니까 이게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색으로, 특정적인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스위치를 딱 끄면 어떻게 되죠? 형광은 이게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즉시 형광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형광은, 보세요. 여기 형광하고 인광을 보면은 형광의 에너지 레벨이 인광보다는 좀 크죠. 그러니까 파장은 형광이 짧죠. 보세요. 여기 형광 파장을, 최대 파장을 보면은 형광은 좀 짧아요. 인광은 상당히 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 차이, 이거 형광과 인광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광과 인광을 합해서 발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루미네센스. 그죠? 근데 발광은 꼭 뭡니까? 루미네센스. 그죠? 그두 가지를 합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전자를 어떻게 이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리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로 빛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고, 아니면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학적인 그 반응을 통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흡광 스펙트럼하고 요 발광 스펙트럼, 이제 저 이게 형광인데요. 형광은 발광 스펙트럼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좀 파장이 긴 쪽에서 나왔죠, 그죠?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이 흡광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은 굉장히 대칭적이라는 거예요. 대칭. 여기 보세요. 여기 형광 여기 스펙트럼이 거의 대칭이지 않습니까? 여기 흡광 스펙트럼에 비해서 왜 그러느냐? 그 거울상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자, 흡광과 발광의 경우에 에너지 레벨이 이게 완벽하게 똑같으면은 이게 완벽한 대칭이 아니죠. 잠깐만요. 이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먼저 이거부터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흡광을 댔을 때 빛을 흡수하면은 전자가 이 바닥 상태에서 이 위에 여기 상태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분자 모양이 약간 뒤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요 에너지 레벨이요 약간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이렇게.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요 기본적인 에너지 흡수 요 에너지가 흡수될 때보다 이게 형광이 될때 요게 요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어서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약간 그 고려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흡광은 뭡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러 요 바닥 상태에서 요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여러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 그죠? 진동 중에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올라갔던 것이 일단은 밑으로 형광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바닥 상태의 에너지 레벨로 전자가 이동한 다음에 다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도 어때요? 올라갈 때는 맨 밑바닥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는
다양하게 떨어지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칭적으로 되는 것은 맞는데 왜 그러면 요 람다 제로와 형광의 람다 제로가 왜 틀리느냐? 저 보세요. 여기. 요게 발광 형광이 람다 제로가 이것이 요거보다 피크가 좀 더 장파장으로 됐잖아요. 그 이유가 금방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분자가 빛을 받으면은 요 분자 이 구조가 약간 뒤틀립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레벨이 좀 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은 좀 더 길어진다. 이제 그것입니다. 이건 약간 고급적인 내용인데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xcitation and emission spectrum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형광을 어떻게 재느냐 이겁니다. 형광을. 형광을 재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셀입니다. 셀. 요 가운데에 여러분들 시료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쭉 조여주죠. 그죠? 조여주면은 이게 이제 요 빛이 요 시료를 쭉 통과하면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어 법칙 이용하려면 여기다 검출을 갖다 대고서 요 빛이 투과되어 나온 빛이 세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B를 측정해서 로고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흑광도 아닙니까? 그런데 형광을 재려면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디텍터를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왜냐? 형광만 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디텍터를 갖다 대면요. 무슨 얘기야? 여기 형광도 물론 재지만은 형광은 요 내부에서 일어나잖아요. 내부에 일어나서 사방팔방으로 다 퍼집니다. 형광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다 디텍터를 갖다 대면은 형광도 재지만은 투과되어 난 빛도 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형광은 약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빛을 쬐어주고 거기에 90도 되는 여기에다가 검출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형광 이쪽으로도 나오니까. 그죠? 가장 안정한 위치에서 이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형광을 재는데 잘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이 형광도 스펙트럼이죠? 파장을 스캔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파장을 스캔하느냐? 여기 쬐어주는 빛, 즉 엑사이테이션을 여기 해주는 요 빛이 파장을 바꾸느냐, 그리고 일정한 파장에서 요것을 검출하느냐, 형광을 검출하느냐, 아니면은 일정한 파장에서 요 빛을 쬐어주고 여기 나오는 형광이 요 파장을 쭉 바꿔가면서 여기서 스펙트럼 모노크로메터 파장을 바꿔가면서 스펙트럼을 검출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엑사이테이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요거 쬐어주는 빛이 파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은 고정된 파장에서 형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이거와 비슷한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흑광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이죠. 반면에 에미션 스펙트럼은 뭐냐? 요 파장은 고정하고요. 여기 시켜주는 파장 고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파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요 파장을 여기 단색화 장치를 통해서 쭉 파장을 바꿔가면서 스펙트럼을 얻는 것이 바로 에미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하면은 발광, 루미네센스는 형광과 인광이 있는데 거의 그냥 형광만 취급하면 돼요. 인광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광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이제 형광을 측정합니다. 근데 형광은 흑광과 거의 대칭이다. 고울상이다. 그렇지만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람다 제로는 형광에서 좀 파장이 좀 더 어때요? 장파장이다. 왜냐? 분자가 빛을 흡수하면은 이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